8003님이 머디슈 관객 100만은 이번 주 안에 돌파할 것 같고 300만 돌파하면 첫파타 다시 나와주시면 안 되나요? 300만 돌파될 것 같은데 느낌은? 300만 돌파되면 제가 예. 조인성 씨, 구교환 씨를 끌고 나오겠습니다. 자, 300만 공약 네 됐습니다. 예. 자, 공약 이행 초대석. 올해 최고의 흥행작 개봉 한 달 만에 300만 관객을 돌파하고 공약을 지키러 다시 찾아온 영화 모가디시 두 배우와 함께합니다. 작품 속 캐릭터에 완벽히 몰입하여 관객들에게 감동을 주는 국민 배우 김윤석, 멋진 필모그래피를 만들어 나가는 품격 있는 배우 조인성, 두 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이럴 때 좀 이제 예전 고전으로 막 뺨을 꼬집어 보나요? 꿈인가 섹시인가. 아니 사실 그때도 이제 100만이 되게 직전이었잖아요. 예, 그렇죠. 예. 70몇 만이었어요. 예, 때가. 그래서 78만인가 그랬을 때 300만 공약을 했는데 예. 이렇게 두 분이 꿈같이 제 앞에 나타나 계시네요. 예. 예. 오히려 저희 입장에서는 300만이 되어서 사실 그 공약을 지킬 수 있어서 참 다행인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하고 예, 너무 기쁜 일이죠. 네. 우리 인성이 저렇게 바른 생활 살았는데 모가디시에서 네, 자 인사 좀 해주세요. 네. 예, 아유 너무 감사드리고 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예. 그 공약을 완전히 지키진 못했지만 지킬 수 있게 된 자리에 나와서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 아하. 너무 고맙습니다. 네. 자, 우리 인성 씨 처음이죠 첫파타 출연. 예, 그런 예. 것 같아요. 네, 이렇게 300만이 돌파해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인사할 수 있는 또 자리가 이렇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나왔고요. 오늘 아무튼 뭐 영화 얘기도 하고 또 그동안에 못 나눴던 얘기들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원래 이제 구교환 씨도 같이 오시기로 했는데 오늘 촬영이라 네. 오기가 좀 쉽지 않았을 네.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러니까 어제 300만을 돌파해서 예, 예, 예. 스케줄을 예, 급하게 하니까 예. 조정이 좀 안 돼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 와중에 김윤석 씨가 400만 때문에 교환이 끌고 그땐 제가 업어서더라고. 아니 근데 다들 뭐 늘 하는 얘기지만 이렇게 워낙 좋은 영화고 뭐 이게 사실 이 시국이 아니면 천만이 들 영화다 이제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렇게 300만이 되실 줄은 예상은 했었나요? 사실은 기대는 했지만 참 그까지 가기에는 정말 좀 많은 어려움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솔직히 저희는 그래서 역시나 뭐 쉽지 않은 여정인 예. 것 같더라고요. 이 여정을 걷다 보니까. 네. 사실 기적 같은데 어떤 의미로는 근데 사실 이럴 때가 제일 기분 좋거든요. 뭐냐면 이게 이제 우리 말로는 입소문인데 네. 영화의 힘으로 여기까지 온다는 그렇죠. 거거든요. 오로지 예. 오로지 진짜 입소문 영화의 힘이죠. 아니 네. 저도 이제 그 300만에 이제 저도 들어가 있어요. 네. 근데 이게 한 번 보고 또 보고 싶더라고. 그러니까 뭐 저도 연기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런 그럼요. 건지 모르지만. 그 배우들의 연기가 그냥 미쳤더라고요. 아니 난 김윤석 씨를 이렇게 앞에 두고 이런 얘기하면 너무 닭살이지만 진짜 배우로서 너무 사랑하게 됐어요. 선배님 맞아요. 감사합니다. 진짜 그렇죠. 현장에서도 느꼈지만 준호 선배님 뭐 윤석 선배님 두 분이 예. 중심을 잡아주셨기 때문에 이 영화가 그야말로 그 에너지가 예.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그리고 생각이 고급스럽고 맞아요. 그러니까 감히 끝에 막 심파가 될 수 있었는데 그걸 안 하잖아요. 예. 난 그게 너무너무 멋있더라고. 소위 말하는 고급 연기죠. 그런데 예. 우리 알잖아요. 그 아무렇지 않은 고급 연기가 안 되는 거잖아. 지금도. 맞아요. 이게 또 안 하면 너무 안 한 것 같고 하면 예. 너무 넘치는 것 같고 그래서 약간 불안한 지점이 있긴 한데 예. 근데 선배님은 그 에너지를 딱 채워서 그러니까. 연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외교관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또 그런 것도 있어. 그렇잖아. 예. 근데 또 이렇게 너무나 또 평범한 그런 네. 예, 남자의 모습도 예. 있는데 또 그것도 있고
그 의상 같은 것도 너무 자연스럽고 하여튼 여러분 모가지 이슈 거기서 이제 또 하나의 이제 핵심이 있죠. 아, 우리 조인성 씨 원래 그렇게 좀 하시죠. 우리 조인성 씨는 늘 그냥 조인성으로만 알고 있잖아요. 아, 네. 어떻습니까? 태권도 4단입니다 일단. 아니 근데 우리도 이제 늘 하는 말이 아니 그 당시에 안기부에 그렇게 멋있는 사람이 있다고. 아니 근데 어떻습니까? 성격이 좀 어때요? 뭐 저의 모습도 물론 있고요. 또 캐릭터화 시킨 것도 있고요. 예. 그래서 저 오랜만에 그렇게 그런 연기 욕도 시원하게 하고 뭐 좀 자유롭게 연기해서 뭔가 좀 시원한 느낌도 있고 사실 그랬었어요. 현실에서는 그렇게까지 하고 예. 또 하면 사고가 나니까 그럴 수는 없으니까. 근데 연기 안에서는 좀 자유로움을 좀 느꼈죠. 근데 너무 멋있었어요. 아, 감사합니다. 아, 그럼요. 그죠. 그 강단 그 클락션 팍 울리면서 욕하고 이러는데 욕이 저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고. 그리고 되게 얍삽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도 그때 당시 시대적 배경으로 또 다 이해가 가는 네네. 것도 있고. 네. 예. 자, 우리 조인성님 이서영 씨가 모가디슈 300만 돌파 너무 축하드려요. 지난번 공양을 들었는데 정말 이렇게 조인혁 씨 데리고 나와줘서 깜놀. 지금 우리 회사 전 직원 구내식당 대신 두 분 보러 사무실에서 부동자세로 앉아 있어요. 저희 직원들 단체로 모가디슈 보고 왔거든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뭐 사무실에 계시니까요. 그 부동자세로 앉아 계실 필요까지는 없고요. 예, 좀 편안하게 부동자세가 좀 어렵거든요. 그리고 장시간 하다 보면 허리가 아파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좀 편하게. 그럼 조현성 씨가 소나트 한번 팡팡 쏘세요. 네. 네. 여러분 쉬세요. 자, 우리 별그림 아이디 이자카님은 네. 김윤석 배우님 당연히 300만까지 갈 거라고 예상하고 공약을 걸었던 건가요? 아니면 잘 모르겠지만 한번 질러나 볼까 하는 마음으로 걸었던 건가요? 하하하. 저는 당연히 예상했습니다. 아니죠. 예상 못했죠. 예상 못했고 뭐 반반이었어요. 갈 수도 있겠고 아니면 아 너무 시기가 시기인지라 지금 뭐 사실은 가장 제약이 많은 시기잖아요. 역대 최고로 제약이 많은 이 시기에 이게 지금 이 300만은 사실 이전에로 따지고 보면 지금 1,000만이 넘었다는 얘기인데 맞아요. 이게 가능할까라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 진짜 이렇게 이 자리에 다시 나올 수 있는 게 돼서 저는 너무 기쁩니다. 진짜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300만이 되기를 바랬던 저희의 꿈이 있죠. 근데 그게 예. 악몽이 아니라 이렇게 좋은 꿈을 꾸게 해주셔서 다 예,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소위 말한 300만이 좀 손익분기점인가요? 그 즈음인 것 같아요. 아, 네. 다행이네요. 그나마. 네. 보면 영화를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봐도 돈 엄청 썼겠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일단 저희 체류비가 많이 들었죠. 거기 있다 보니까 다른 것도 다른 거지만 4개월 정도 전체 스태프들이 한 장소에 머물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체류비와 또 식대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들었겠죠. 그러니까 그 배경은 모가디슈지만 이제 모로코에서 이제 촬영을 하신 거잖아요. 네. 모로코가 그렇게 아름답고 평화롭다고 예. 거의 그 모가디슈라는 그 실제 소말리아의 도시가 해안 도시인데 예, 저희가 이제 모로코로 옮겨서 이제 에사우이라라는 도시에서 촬영을 했는데 거기도 해안 도시거든요. 그런데 예. 정말로 헌팅을 잘했다고 예, 너무너무 비슷한. 예, 그래서 저희들은 뭐 근데 자연 경관은 정말 아니 그리고 좀. 아까 이제 많은 분들이 질문하셨지만 그 현지인들이 이렇게 다 출연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렇게 뭐 모로코에서만이 아니고 케냐 이렇게 그 사람들 다 이제 일로 예. 와서 그분들을 다 오디션을 봐서 모은 거죠. 아 그러니 그 과정이. 네. 예. 네. 실제로 또 현장에서 액션 스쿨 같은 걸 만들어서 또 정예 무대를 뽑아서 실제로 무술 연습도 같이 하면서 그렇게 저희 로케이션을 하는 내내 같이 함께했죠. 많이 친해지셨겠어요 그래도. 친해지기도 하고 또 그 그분들이 또 이렇게 영어가 그 원어가 아니더라고요. 아, 그래요? 불어예요. 불어가 주로 많고 스페인어 쓰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영어를 쓰는 장면이 있고 그 친구들도 이제 우리가 소통하려면 영어로 해야 되니까 네. 서로 영어 연습을 하는 걸 보면서 이제 동질감을 느끼고 서로. 영화 얘기가 나왔으니까 예 우리 김윤석 씨는 제가 영화 보기 전에는 그렇게 많이 하는 줄 몰랐어요. 다 영어로 하시는데 그것도 이제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그 70년대 60~70년대 그 영어 교육에 네. 근거한 그런 발음. 네, 참고서로 예, 배운 예, 영어. 예. 예, 교과서로 배운 영어. 근데 엄청 예 열심히 그거 외우셨겠어요. 외우셔야 됐겠어요. 제가 옆에서 봤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제 그 영어만 하는 날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한국 영화를 찍고 있지만 진짜 영어 대사만 하는 날이에요. 아, 예. 그 전날 그리고 그 찍기 한 달 전부터 저희 그 같이 하는 그 연출팀에 통역 담당해 주는 분과 연습을 계속 하셔서 예. 그게 입에 붙을 때까지 그리고 그 뉘앙스가 살 때까지 연습하시고 또 대사도 고쳐보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그러니까. 하셨죠. 조인성 씨도 마찬가지고. 조인성 예. 씨는 거기다가 우리나라 말 섞어서. 아직 그거 할 땐 통했어요. 더 어려워요 그게 어떻게 보면. 와. 아니 근데 그러면서도 거기에 이제 김윤석 씨 캐릭터가 또 다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너무 힘드셨겠다 하면서 야 김윤석이라는 배우가 또 저걸 해내네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예. 자 이미 영화 본 분들이 많아서 영화에 관한 질문이 많이 왔는데 스포가 안 되는 선에서 잘 조심조심 해보겠습니다. 네 이진주님이 네 확실히 영화를 보니까 두 분이 참 캐릭터의 디테일한 면까지 생각하고 만들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얼굴도 살짝 태닝한 것 같던데 맞나요? 뭐 실제로 태닝한 것도 맞고 또 탔고 거기 있다 보면 안 탈 수가 없고 나중에는 영화를 다 끝내고 그때는 몰랐거든요. 집에 와서 샤워를 하려고 봤는데 목라인까지만 딱 탔구나. 이렇게 타 있더라고요. 예, 뭐 어쩔 수 없이 네. 탈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영화 배경이 아프리카인 만큼 그 땀이 효과내는 글리세린 같은 것도 예, 예. 안 그래도 더 뭐도 예. 그 화면에서 번질번질해지는 거랑은 또 다르죠? 예, 근데 이게 사실 저희 편견인데 아프리카 하면 무조건 더울 것이다라는 생각들을 예. 가지고 계시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편견이 있으실 것 같아서 일단 땀 분장을 하기는 했지만 실제로 아프리카는 그렇게까지 땀이 나거나 그리고 그렇게까지 덥거나 그렇지는 않았어요. 저희가 있을 시기에만 하더라도 습하지가 않아 습이 없어서 그런가요? 저희는 겨울이었어요. 촬영이 10월에 가서 네. 10월 말에 가서 네. 낮에는 이제, 따뜻했고 근데 일교차가 너무 심해요. 그래서 그 겨울 패딩을 입었죠. 패딩하고 그다음에 반팔하고 두 개를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가지고 아 일교차가 심하구나. 네네. 네. 우리 1365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손익 분기점은 넘긴 건가요? 아니면 저희 더 봐야 될까요? 가르쳐 드리지 않고 그냥 더 봐주시길 바라요. 아니 그야말로 우리가 이제 뭐 수학적으로 풀어보면 손익 분기점이 이제 딱 본전인 거잖아요. 그렇죠. 좀 이제 그렇게 고생하신 분들이 뭐 좀 갖고 가실 수 있게 해야죠. 우리가 봐야죠. 도와주세요. 네. 자 김수희님이. 네 김윤석 배우님은 이 영화에서 한신성 대사와 강대진 참사관이 대사관에서 같이 양주를 마시며 이야기 나누는 장면을 명장면으로 꼽으셨잖아요. 이 장면이 첫 촬영 신이라고 들었는데 촬영 첫 신의 기준은 뭔가요? 이걸 명장면으로 꼽으셨어요? 예. 그 기준은 다 틀려요. 그러니까 진짜 배우들이 안 나오지만 인서트나 풍광을 찍는 장면도 이제 그 촬영 신으로 그 회차로 들어가기 때문에 감독님의 첫 촬영은 저희랑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첫 촬영으로 뽑은 기준은 저희가 처음 등장하는 카메라 앞에서 이제 처음 손발을 맞춰보는 그 장면인데 제가 왜 명장면으로 꼽았는가 하면 이게 첫 촬영이었는데 저희 첫 촬영이었는데 사실은 이제 이렇게 적응을 해야 되잖아요. 뭔가 여기서 가고 뭐 그것도 또 밤낮도 많이 바뀌었고 이제 시차 적응도 안 됐는데 제일 긴 장면이었어요.
네 페이지인가 다섯 페이지 정도 되는. 그리고 아니 이걸 첫날 촬영을 한단 말이야. 근데 이제 감독님은 나중에 이제 물어보니까 이틀에 걸쳐서 찍으려고 생각을 했는데 배우들이 그냥 가니까 하루 만에 다 찍게 됐다 해서 막 그랬는데 되게 중요한 장면이었어요. 그쵸. 왜냐하면 이 장면이 이 한국 대사관의 톤을 정해주는 장면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딱딱하거나 뭔가 맞아요. 이렇다기보다는 사람 냄새가 나면서 허술하기도 하고 모두가 정의로운 사람들이 아니라 인간적인 모습이 맞아요. 보이고 그 안에서 서로 티격태격하고 그렇게 해서 빨리 관객들 이제 영화를 보시는 분들한테 빨리 이렇게 영화 속으로 쑥 들어오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겠네요. 예, 그게 되게 중요한 장면이었어요. 저도 그 장면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그렇죠. 적당히 이렇게 융통성이 있는 그 어른들의 그런 거 하고 한대산님의 어떤 사회생활을 볼 수 있는 사회생활을 딱 보고 얼르고 달래고 얼르고 달래고 진짜 뒷담화도 하고 뒷담화 내가 믿는 건 자기야 하면서 아무튼 여러분 이렇게 이제 알면 더 보이잖아요. 오늘 이제 두 분과 인터뷰를 이렇게 좀 참고해서 영화를 보시면 아니면 보셨던 분은 또 한번 보시면 그게 되게 아주 깊숙이 들어와요. 그렇죠. 네. 아, 그 이 유진님이 네 영화 속에서 김윤석 씨가 맡은 역할이 조인성 씨보다는 선배지만. 조인성 씨는 건방지고 선배 말을 안 듣지만 또 똑똑하고 강단 있는 그런 역할로 나오잖아요. 김윤석 씨는 실제로 이런 후배와 일을 한다면 영화 속에서처럼 좀 져주고 말을 들어주실까요? 아니면 카리스마로 누르실까요? 저는 절대 카리스마로 누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피곤했어요. 제가 왜 그 에너지를 씁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럼 그렇게 알고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그냥 친해지면 그런 쓸데없는 힘겨루기도 이제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김윤석 씨도 애정이 있어야 한마디라도 하는 그렇죠. 스타. 예. 예. 그 이번에 영화 촬영 때 두 분이 처음 만나신 거 아니면 그 전에 만난 적이 있어요? 처음이죠. 아, 잘 됐다. 작업을 처음 한 거예요. 그러면 김윤석 씨는 딱 조인성 씨 딱 첫인상이라든지 아니면 같이 지내면서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저는 그 조인성 씨가 출연했던 영화들 중에서 비열한 거리를 굉장히 잘 봤어요. 되게 오래된 영화인데 그때 이제 조인성 씨가 뭐 그 작품으로 이제 상도 받고 주연상도 받고 했는데 아, 좀 저 배우랑 한번 만나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사석에서 한 두어 번 정도는 서로 인사를 나누다가 이 작품으로 만나게 됐는데 처음부터 그냥 너무 편했어요. 사실 저희는 저희는 그냥 그죠? 뭐 예민해도 그 예민함을 또 남을 불편하게 하는 이런 스타일도 안 해요. 절제 굉장히 아닙니까? 절제력이 있고 예의도 있고 서로에 대한 그러니까 되게 편했어요. 아이고 자 잠시 후 2부에서도 두 분과 함께 할게요. 아주 가깝게 보실 수 있어요. 두 분 만나신 목격담 같은 것도 좋고요. 자 2부에서 뵐게요. Do you think about me when you wake up? Do you think about me when you wake up? 파워타임 2부 시작됐고요. 올해 최고의 흥행작 영화 모가디슈의 배우 김윤석 씨, 조인성 씨 함께하고 있습니다. 보는 라디오로 가깝게 보실 수 있어요. 이제 뭐 살짝 비껴간 얘기지만 조인성 씨 하면 이제 뭐 잘생긴 그 남자 배우의 대명사잖아요. 예. 근데 고맙습니다. 우리 김윤석 씨도 조인성 씨 딱 보고 아 진짜 잘생겼다 이런 걸 느끼셨어요? 아 그럼요. 그리고 뭐 저는 사실
미남 배우들하고 많이 했어요. 그렇죠. 뭐 강동 모신다는 분들하고도 했고. 예,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다 이제 미남이시지만 이제 굉장히 키들이 크죠. 예. 예, 저는 한 185 이하는 상대도 안 합니다. 7, 8 정도 되는 사람들이요. 예. 저는 조인성 씨를 처음 봤을 때 느낌은 뭐 잘생기고 이런 건 너무 기본이고 좀 그냥 이렇게 히프가 위에 너무 나. 나 그 기억뿐이 안 나. 히프가 진짜 너무 위에 꼭대기 있는 사람은 처음 본 거예요. 그래서 오, 막 우리끼리는 걔는 히프를 막 업었어. 막 히프가 여기가 있어. 막 그러니까 더 길어 보이고. 근데 너무나 막 또 그와 반대로 막 심성이 바르고 막 이렇게 친한 친구들하고도 격이 없이 지내고 막 이러니까. 근데 요번에 딱 봤을 때 다시 배우 느낌이 확 나더라고요. 아, 감사합니다. 예. 아, 그렇죠. 편안하게 이렇게 관찰 예능 이런 데서 슬쩍슬쩍 보다가 네네. 딱 보니까 아, 그래. 조인성 씨가 배우였지. 딱 네. 드는 거. 아, 그럼요. 그렇죠. 예. 아, 그 기분 참 좋은데. 근데 그렇죠? 이렇게 이게 엉덩이가 저희 등에 붙어 있는 예, 예, 엉덩이를 없고 이렇게 그러니까, 없고 그런 분들은 식사를 하러 갈 때 그 예. 방으로 들어가면 안 되더라고요. 불편한 거야? 너무 다리가 힘들어요. 아, 예, 예. 이렇게 양반 다리 예, 양반 다리에서 예, 예. 우리는 앉아서 식사를 편하게 하는데 너무 불편. 그러니까 다리가 진짜 너무 길어서 차라리 꿇어 앉아서 먹는 사람을 봤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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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게 더 편하다고. 아. 누가 이렇게 다리가 계세요 부모님 중에? 글쎄요 저 주서온 것 같아요 두 분 다 긴 편은 아니신 것 같은데 그 주서온 것 같아요. 예. 자 이소라님이 네. 얼마 전에 김윤석 배우님의 리즈 시절 사진을 봤습니다. 조인성 배우님의 리즈 시절 못지않은 꽃미남이라 정말 놀랐어요. 조인성 배우님과 화정 DJ님도 윤성님 과거 사진 보셨나요? 저 봤습니다. 아 그래요? 오 아 이러니까 배우를 꿈꿨구나. 아니 이런 걸 왜 어디서 우리가 브로커에서인가 어딘가 이 사진을 보고 그럼 이때가 혹시 그 상 받고 러시아 이렇게 그 전인 것 같아요. 그 전인 것 같아요. 훨씬 전인 것 같아요. 이때가 몇 살이에요? 이때 제가 한 20대 초반 같은데요. 네. 지금 아마 이제 보는 날들 보시는 분은 지금 그 흑백 증명 사진 같은 네. 우리 김윤석 배우님의 야 맞아 저렇게 생겼으니까 와. 오 우리가 그 좋아하는 배우의 얼굴들이 다 조금씩 있네요. 맞아요. 그렇죠. 예. 오. 이 모습은 약간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약간 청순한 느낌이 좀 아 그러니까 있네요. 예. 아니 그래서 제가 이번 이 드라마 이번 그 모가디슈 보면서 난 느낀 게 아 우리 김윤석 씨 진짜 멜로를 하면. 진짜 제대로 된 멜로를 할 수 있는 배우다. 저는 뭔가 굉장히 좀 그런 걸 느꼈어요. 한번 보고 싶어요. 예, 예. 예. 그쵸 멜로 되실 것 같아. 지금 언제든지 좋은 대본만 와라야 지금. 마지막 멜로가 당신 곡이 있었을래요. 예, 예, 그게 예, 마지막이셨죠? 그렇죠. 뭐 멜로는 변요한 씨가 다 하고 저는 그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외로운 그러니까. 후레비 역할을 주로 했었고. 참. 아유, 자 사진 보셨죠? 자 별그램 아이디 쿨쿨님. 네, 저희 친언니는 김윤성님 팬이고 저는 조인성님 팬이어서 언니랑 같이 모가디슈를 네 번이나 봤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혹시 두 분은 모가디슈 몇 번 보셨나요? 저는 한 세 번 정도 본 것 같아요. 세 번. 예. 극장에서? 극장에서 세 번 정도 본 것 같아요. 네. 저도 세 번 정도 본 것 같고요. 물론 뭐. 저희가 뭐 아이맥스 시사 때는 선배님이 보셨고 저는 못 봤지만 저는 그 최근에 네. 한번 봤어요 다시 조용하게 그러니까 그때 봤을 때 또 기분은 또 다르더라고요. 네. 막상 개봉하고 이제 소개할 때는 막 떨리고 반응이 어떤가 막 그래가지고 이렇게 영화 자체를 이렇게 즐기기가 쉽지 않거든요. 맞아요. 예. 그리고 이제 처음 영화 또 봤을 때는 또 처음 본 거에 대한 조금 뭐라 그럴까 못한 것들이 없나 막 이렇게 찾다 보면 그치, 영화 자체를 또 못 즐기고요. 아, 조금 아쉬워. 아, 저기서 왜 저랬어. 막 이런 것만 보이다가 이제 좀. 그러면 극장에서 볼 때 이렇게 일반 관객들이랑 같이 봐요. 그렇죠. 그렇죠. 모르잖아요. 이렇게 좀 쓰고. 그렇죠.
조인성 씨는 모를 수가 없겠지만 하여튼 뭐 쓰고 이렇게. 그때 왜 관객들이 이렇게 반응 살짝 이렇게 살피면서 보면 재밌죠. 재밌죠. 그러니까 예. 저희가 의도한 대로 가고 있나? 이렇게도 보게 되고 또 저희가 좀 재밌게 찍은 신들에 대해서 또 반응을 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모가디슈 네 번이나 보신 분도 계시고 이제 세 번 보셨는데 가족들은 몇 번씩 보세요? 아유 뭐 가족들은 정확히 세 보지는 않았지만 누구랑도 같이 보고 요즘은 그러니까. 이렇게 네 명 이상 못 예, 보고 이러니까 예. 누구랑도 보고 둘둘씩 이렇게 예. 해서 저보다는 더 많이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극장에서는요. 그럴 것 같아요. 예. 아니 나는 그 영화관에서 의외로 아직까지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오히려 더 확진자 이런 게 없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굉장히 거리뛰기를 하고 다 마스크하고 이러니까 그냥 난 편안하더라고요. 내 주변 사람들 없이 넓게 뛰니까. 네. 그래서 오히려 그래서 좀 더 영화를 더 집중해서 즐기시는 분들이 더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방역 수칙만 잘 지키고 예. 왜냐면 다 한 방향으로 보기 때문에 예. 마주보는 것도 없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절대 이제 뭐 마스크를 못 벗게 되어 있죠. 예, 팝콘 네. 같은 건 못 먹고 뭐 음식물 못 먹으니까 네. 되게 아주 편안하게 안전하게 잘 봤습니다. 자, 신서윤 씨가. 네, 카체이싱 씨는 카메라 움직임이 너무 기발해서 어떻게 찍었을까 궁금해요. 300만 너무 축하드리고요. 여섯 번을 봐도 정말 볼 때마다 긴장감 넘치는 영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섯 번. 이 카체이싱 장면을 보기 위해서라도 영화관에 가야 할 것 같은데 이 장면은 얼마나 촬영하신 거예요? 저희가 아마 한 달 정도? 네,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는 그 한 시퀀스라고 얘기하는데 네. 대사관에 나와서 뭐 이동하고 또 맥피도 찍었다가 내피도 찍어야 되고 뭐 소스도 찍어야 되고 뭐 그렇게 그 시퀀스를 찍는데 한 달가량? 뭐 3주에서 한 달가량 집중해서 찍은 것 같아요. 저희 찍을 때 언제 끝나나 언제 끝나나 뭐 이런 마음으로 찍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한 2주 정도를 찍었다면 한 3, 4주 정도를 그 이제 그 스턴트 분들하고 이제 또 찍죠. 예. 네, 거기서 이제 굉장히 그 고난도의 어떤 그런 촬영이 나오는데 사실 거기에 어마어마한 장비들이 동원됐죠. 예. 그 볼 때 굉장히 긴장감 있잖아요. 그리고 막 그래서 근데 확실히 조금 안다고 얼마나 저거 힘들게 찍었을까. 뭐 위에서 아래에서 풀샷에 막 뭐 다시 또 안으로 그 책을 막 네. 아 이건 요거까지 괜찮죠? 예고편에도 나오니까. 예. 책으로 이제 막 감싸는데 나는. 그때는 얘기만 듣고 와 책을 되게 정교하게 잘 했을 줄 알았는데 그런 상황도 아니고 그치 책이 그렇게 붙어 있을 수도 없잖아요. 와 그것도 되게 신기했어요. 아, 저런 리얼리티도 그래 나는 막 책은 진짜 무슨 그래도 이제 소품팀에서 이렇게 해주는 거니까 정교하게 막 악역 같은 걸로 막 해서 근데 책은 진짜 꽤 그 방패막으로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디어가 참 좋았어요. 실제 그 AK라고 그랬는데 AK 소총이요. AK 소총이 그 책을 뚫지를 못한대요. 그럴 것 같대요. 그래서 이제 되게 좋다. 근데 그잖아 막 떨어져 막 책이 막 그럴 때 막 참 그런 디테일도 그리고 이제 그걸 이제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뭐 이념은 다르지만 그걸 넘어서서 생존 앞에서 서로 뭉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또 보여지는 뭐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되게 재밌었어요. 어떨 때는 그 준비할 때는 이제 저랑 허준호 씨가 이제 각국의 대사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한 차 안에서 이제 테이핑하면서 차를 이제 잡아주고 하는데. 이게 테이프를 한 바퀴를 완전히 돌려야지만이 이게 힘을 받아서 차가 붙는데 그 우리 임용수 대사 역을 맡은 허준호 선배가 그러니까 이렇게 뚝 떼버려요. 그냥 뚝 잘라버려요. 내가 아니 그걸 떼면 어떡하냐고 이게 힘을 받아야 된다니까 자꾸 쓰면 이거 이제 무슨 저기 현장 애드립이에요. 이제 이거 또 자꾸 아껴 써야지 이거 자꾸 쓰냐고 그런 거 가지고 서로 또 다 티격태격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조금씩 가까워지는 거. 사나 이삼님 거는 어떻게 될까요? 두 분 스포가 될까요?
넘길까요? 4 하나 2 3이요? 예. 이거는 스포는 아니요, 스포 아니요. 나왔어요. 아, 좋아요, 좋아요. 예. 저는 모가디슈 영화에서 조인성 씨가 총구를 본인 이마에 겨누고 카리스마 있게 큰 소리 치는 장면을 보고 반했어요. 맞췄어요. 근데 인성 배우님 그게 실제 상황이라도 그렇게 용기를 낼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실제 상황이면 무릎 꿇어야죠. 아, 그 실제로 제가 연기지만 뭐 선배님도 촬영 많이 해 보셔서 알겠지만 그런 총이 실제로 이마에 딱 닿으면 오금이 저려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뭐 빈 총인지도 알겠는데 이 왠지 그 호랑이가 앞에 있는 듯한 그리고 이 차가운 쇠붙이가 이마에 붙었을 때는 이상하게 오금이 저려지고 공포심이 절로 나요. 그래서 이제 그 공포심을 뭐랄까 받아서 연기를 그냥 했던 기억이 있어요. 예. 그거 본인이 봐도 참 괜찮죠. 그냥면. 열심히 그냥 그날 아니 그냥 겁에 질린 것도 표현이 되고 막판에 한번 질러보자 하는 것도 크락션을 막 울리잖아요. 예, 예, 예. 그 물론 실지에서는 이제 뭐 무릎을 꿇으신다고 하시지만 가끔 그런 거를 역으로 이용해서 왜 전설로 남는 사람도 그쵸, 있잖아요. 그쵸, 그쵸. 누가 봐도 저기선 죽어야 되는데 뭐 해봐 네, 뭐 이러면서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객기는 뭐 상황에 따라 그렇죠. 그리고 그치, 이제 한국인 건드리면 큰일 난다라는 어떤 이게 우린 또 욱하는 성격이 있으니까요. 그래 욱 많이 해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훔치검을 내준 거죠. 예, 한국인 건드리면 큰일 난다. 이거 훔치검을. 아 그래서 나는 조현석 씨 연기가 너무 자연스러우니까 평소에 욱을 꽤 예, 평소에 욱하는데 엄마 아빠한테만 해요. 자, 100g 아이디 러블럽2321님이 얼마 전 너튜브에서 조인성 씨가 어린 아역 배우와 인터뷰하는 영상을 봤는데 조인성 씨를 모르는 아역 배우에게 본인을 직접 소개하는 게 너무 인상적이더라고요. 누군가에게 조인성이다 이렇게 말할 일이 거의 없지 않으셨나요? 그때 기분이 어땠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제가 그 너튜브에 그 좋아하는 그 채널이 있는데 거기에 네. 이제 어린 아역 배우와 저를 못 알아보는 아역 배우와 이렇게 예. 얘기를 하는 뭐 상황이었었어요. 예. 글쎄요, 뭐 그냥 저를 이제 사실은 못 알아보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리고 저를 다 알아볼 거라는 어떤 착각은 하지 말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못 알아보면 못 알아본 대로 편하고요. 또 알아보시면 또 알아보시는 대로의 반가움이 좀 있어요. 그래서 뭐 그게 많이 개의치는 않더라고요. 그냥. 근데 여기서 이제 아저씨는 누구예요? 그랬을 때 뭐라고 하신 거예요? 난 그냥 그 연기하는 사람이야. 못 알아도 상관이 없으니까요. 그 친구한테는 반드시 그렇게. 알아야 되는 법도 없고 그래서 그렇게 친구처럼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 친구를 통해서. 그냥 어릴 때 저를 보는 듯한 느낌이었었어요. 만약 어렸을 때 신성일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 만나면 아저씨는 누구세요? 이렇게 물어봤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자연스럽게 얘기하면 되지. 뭐 내가 누군가가 뭐 중요한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했었어요. 그러셨구나. 그게 너무 인상적이었대요. 네. 자, 정재훈님이 왜 모가디슈 네 번 관람했는데 한 번은 4D로 봤거든요. 조인성 씨랑 구교환 씨 두 분 싸울 때 제가 사이에 끼어서 맞는 것 같았어요. 아, 4D로 보면. 네. 그렇죠. 더 생동감이 있겠네요. 막 예, 의자가 막 들썩들썩하니까. 예. 아니. 아빠 때문에 미안합니다. 아니 근데 네 번 관람하고 뭐 세 번 관람하고 이런 게 많네요. 예, 저희가 이번에 작업을 할 때 뭐 IMAX 버전도 했고 예. 뭐 애트모스 버전도 있고 또 4D는 4D대로의 느낌이 또 그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마 이렇게 관람하시는 분들도 있다고는 들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좀 찾아서 예, 예. 야, 이 4D는 재밌겠네. 조인성 씨랑 구교환 씨 두 분 싸울 때 사이에 끼는 것 같아요. 싸울 때 옆에 끼는 거 아니에요. 네. 얼마나 조마조마해. 와, 지금 뭐 그래도 모가디슈는 뭐 이제 많은 그 같이 촬영하신 배우분들도 그렇고 그래도 좀 기분이 많이 예 좀 축제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꽤 고문 됐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저희들 뭐 일단 감사의 마음이 제일 크고
야 이게 가능하구나라는 생각도 있었고 좀 그래서 욕심도 좀 더 나고 네, 솔직히 그래요. 네. 그러니까 맞아 욕심 나죠. 왜냐하면 네. 아, 이 좋은 거 좀 많은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다 막. 아, 자 우리 4564님이 네. 확실히 영화 초반에 출연했을 땐 스포가 될 수 있어서 많은 부분을 얘기할 수 없었는데 이렇게 300만이 넘고 나서 출연하시니까 더 재밌는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어 좋네요. 500만 넘으시면 또 나와주세요. 아니 저는 안 나와주셔도 되는데 네. 그래도 500만이 넘으면 너무 기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여기서 같이. 그렇죠. 뭐 500만이 넘으면. 500만이 넘으면. 그러면 저 그러니까. 허준호 부교만 뭐 정만식 뭐 다 불러서 그냥 여기를 꽉 채워서. 네. 아니야 정만식 씨도 되게 보고 싶어요. 예예 예, 예. 예. 맞아요. 아유 그 계속 그 당뇨 때문에 거기서 막 고생하시잖아요. 네. 그런 거서 되게 아주 충성 예, 네. 하는 네. 와 지금 또 저희가 하나도 나열 안 했는데 또 우리 김윤석 씨가 또 이제 나열을 쫙 하셨잖아요. 예. 구경한 씨, 나 구경한 씨 진짜 보고 싶다. 구경한 씨 그때 또 스케줄 재밌어요. 안 되는 거 아니야? 교환이 재밌어요. 아우 열정적이던데요. 예예 네. 예. 예, 예. 구교환 씨, 정만식 씨, 허준호 씨, 네 조인성 씨, 김윤석 씨, 네 이렇게 네, 또 뭐 라인업 그, 저희 네, 그렇고 그거. 그다음에 뭐 김재화, 박경혜, 안철, 김소진, 교환 씨 뭐, 너무 좋아요. 네, 다 뭐 예 저희 뭐 카드야 많죠. 네 모시고 나와가지고. 네. 아니 근데 정말 그런 날이 올까? 500만 너무 좋겠다. 근데 딱 하면 네. 500만이 만약에 되잖아. 그럼 그 다음에는 700만. 아 좋죠. 야. 이걸 라디오에서도 한 획을 긋는 겁니다. 이게 그쵸. 아마 이게 해외 불퉁되면 해외 토픽감이 막 그래 막 이렇게 되겠다. 와와 네. 와. 좋아요. 자 우리 김윤석 씨 목격담 도착했네요. 네, 2007년 네. 부가연동에서 추격자 촬영하실 때 저는 그 지역을 순찰 중인 경찰관이었는데요. 심야 시간에 조명을 밝히고 촬영하는데 연기에 몰입한 김윤석 배우님을 보고 순찰도 망각하고 구경했네요. 김윤석 배우님 너무 멋져요. 아, 이 양재 씨가. 아유, 사실 추격자는 뭐 우리 김윤석 배우님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영화죠. 네, 아마 그때가 2006년, 7년 정도 될까 한 14, 5년 전인 것 같은데 그 추격자가 영화 보신 분들 아시지만 대부분 밤 촬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밤에 또 촬영할 때 또 순찰 도시면서 예, 보신 것 같은데 예, 정말 참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고생담의 마음도 고생도 있지만 또 잊지 못할 만큼 치열했던 그런 저 촬영 또 현장이었습니다. 5879님이 근데 50분 넘어서 바로 아니요, 광고로 괜찮아요? 조인성 씨 고등학교 때 같이 농구했던 기억나네요. 그때부터 너무 잘생기고 참 조용하고 예의 바르던 기억이 또렷합니다. 인성 씨는 기억 못하겠지만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같이 농구했었대.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런 기억이 저도 있어요. 근데 길거리 농구는 오반칙이 없어서 제가 파울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네. 그때 파울했다면 미안합니다. 예. 야, 저기로 진짜 농구하면 네. 아니 우리 조인성 씨 여기 모니터에 50분 넘어서 광고하니까 막 이거 해야 되지 않아요? 자, 그럴게요. 광고. 사실 오늘 나와주신 우리 김윤석 씨, 조인성 씨 공약 300만 이행을 위해서 이렇게 나와주셨지만 저도 하루 전날 연락을 받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300만도 너무 빠른 시간에 된 것도 그랬지만 그래서 김윤석 씨랑 조인성 씨가 나오신다고 했을 때 뭔가 이렇게 말을 많이 하면 괜히 막 남사스러운 막 그런 고마움과 그런 배려에 막 너무 제가 막 감동적이고. 선배님이 영화를 너무 잘 봐주셔서 너무 기쁩니다. 너무 막 김윤석 씨 사랑하면 안 되는데
아, 우리 인성이 완전히 배우가 다시 됐네. 막 이런 느낌에 막 너무 막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첫 파트 함께 한 소감 짧게 말씀해 주세요. 예, 일단 네. 제가 한 서너 번, 네 번 정도 나왔는데 예. 언제나 시간이 쏜살같이 지나가요. 예, 그리고 저는 뭐 일단 감사드리고 네. 무엇보다 오늘 처음 나왔던 네. 도인성 씨 소감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아니, 저는 이렇게, 이렇게 처음 인사드리게 됐는데 윤석 선배님하고 또 같이 와서 더 어떤 저한테는 더 기억에 남을 것 같고요. 영화를 너무 사랑해줘서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500만이 되면 우리 또 한번 우르르 싹 다 나와 봅시다. 네, 너무 감사하고요. 자, 저는 내 맡으러 넘버즈 김호영 씨와 3부에 뵐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에러, 에러, 에러.